주식투자의 쉬워하는 한방, 장외 홍련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투 스택.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다행입니다. 코스피가 내일 현충일 휴일 앞두고 다스바대 반등하면서 1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 어제 5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블랙 먼데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때마침 독일의 스탠스 변화가 낙폭과대 다음날 나온 영향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이 확 정말 제대로 쇼핑을 해줬더라고요. 상우 씨. 네, 화이트 튜스데이. 어제는 블랙 먼데이. 오늘은 또 빨간불이었다면서. 그럼 레드 투스데이. 알았어. Happy birthday. 쭉쭉 감 계속 날 것 같아요. Sorry. Nothing better. Thank you. Yeah.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My name is Chang Eun. Finish. I'm a student. Thank you. Yeah, yeah. 그래요. 자, 사실 시장이 이렇게 올라도 내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럴 때 꼭 나만의 소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 것 네. 같습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미리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장훈 씨, 네. 증권계 용감함을 보여줘. 없습니다. 네. 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갖고 장난치는 너희들 잘 들어봐. 잘 들어, 이유. 예, yeah. 다른 거 장난쳐도 다 좋은데 내 종목 갖고 장난치지 말아줘. 부탁이야. 용감하다 소심해. 예. 예. 비겁한 녀석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 네 것만 하지 말라 그러면 돼요. 아, 다 같이 오르자 그래야 네. 되죠. 같이 살아야지. 아, 그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좋습니다. 생각이 좀 길었습니다. 네. 뭐 김수용 씨가 모두를 네. 수용할 수 있는 용감함을 보여줘. 저는 check it out. 그렇게 용감하지가 못해요. 네, 현실주의자라. 아, 그럼 비겁함을 보여주세요. 비겁함. 예. 센티비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전 작가로서도 일하고 싶습니다. 네, 전 PD로. 네. 아, 뭐로요? 네, PD로. 아, 네. 예, 그래요. 저도 책상만은 좀 남아있었으면. 제가 아까 네. 그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한 거예요? 네, 한 네. 건데 메이크업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분이 네. 저 김수용 씨 개그맨 맞죠? 그러더래요. 네. 네.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서 선생님인 네. 줄 알았다고. 아, 그래요. 아, 네. 저희는 또 선생님 한 분 또 누구와 함께하고 있죠? 네, 영화배우. 그래요. 뭐 영화배우는 티라노의 발톱의 주인공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발톱하고 좀 어울리는 이미지. 혹성탈출에도 나왔잖아요. 진짜 어울리네요. 대사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대사였어요. 그때 대본에는 그대로 오오아 한 글자도 더 많이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장훈 씨의 비겁함, 또 김수용 씨의 저의 당당함이죠. 비겁함이라니요. 예, 장훈 씨의 당당함, 또 김수용 씨의 어떤 예, 가슴에 어떤 사무친 한 네. 예, 잘 들었습니다. 7월 달에도 여기 서 있고 싶네요. 아니 뭐 원하시다면 아, 김수용 씨. 네. 저한테 아까 자존심 운운하시면서 네. 아, 진짜 아이 저희가 7월에도 잘 가세요. 7월에도 네. 여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네. 뭐 6시 한 3분경쯤에 자리 준비해 드릴게요. 수용이 형. 네. 형 더러워. 네. 너무해. 자, 준비할 때는 장훈 씨가 더 크게 어필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김수영 씨의 센 어필에 당황하는 장훈 씨. 힘내십시오. 자, 주식시 스트라이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웃고 떠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종목에 수익을 더 내드리기 위해서 저희 셋 모두 힘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는 김수영 장훈 씨가 실전 중심의 서바이벌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부도 놓쳐서는 안 되겠는데요. 오늘은 고정현 전문가님이 매매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본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2부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용 씨, 7월에도 서 있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 있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셔야 돼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훈 씨, 네.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8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부담 100배.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 9월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제발, please.
그래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담은 지금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상담을 신청하신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선착순 상담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주식 쇼트트랙 1부 시작합니다. 자연아, 성원이.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고 하죠.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 듯합니다. 한만식 전문가, 김지훈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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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식배틀 1억쇼는 김세훈 장우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에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인데요. 전문가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세훈 장우씨가 각자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김수용 장우 씨의 멘토 대신 두 분의 상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멘토님, 한만식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보존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님 지금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가 됩니다. 장홍 씨의 멘토님 누구시죠? 네,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부산 갈매기 네. 네,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의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800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였는데요. 겨우겨우 회복은 해줬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의외로 독일의 스탠스 변화가 좀 감지된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좀 호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어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유럽이 관건이 될까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유럽 문제로 시장이 지금 충격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 문제 또 그 뭐 그 미국 쪽의 경제 지표 부진 이런 것들이 지금 네.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저점 형성된 게 일단은 1달러이 좀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가 쿼드러플 동시만기가 있는데 특히 5월 달하고 6월 달 이번 동시만기와 관련돼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동시만기가 있는데 이런 충격 속에서 그 과거에 보게 되면 그 옵션 부분에 또 과도한 이 풋 쪽의 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이번 동시만기 때 좀 있었어서 과거하고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더 이상 하락은 있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 동시만기까지 지금 한 7, 8일 정도 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21선 반등이 실패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21선 위로 좀 올라오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싶고요. 어차피 내일 한번 쉬고 수요일 밤에 22 금리 인하가 되느냐 또 목요일 날 버냉키 쪽에서 이제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 기대감 쪽이 후반에 좀 나오면서 좀 더 반등 시도가 이어질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잠깐 보고 과거 사례하고 잠깐 같이 한번 연동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한번 크게 급락이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21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는 게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실패가 됐죠. 실패가 되고 월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뭐 다시 뭐 1700 밑으로 크게 이탈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다행히 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에서 1조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 하반 경기성이 좀 보여줬고요. 오늘도 일단은 1800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하고 좀 비슷한 사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똑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1800,
1700이 이탈된 모습이 나오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21선까지 회복이 안 되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음봉음봉으로 해서 전조점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시 좀 반등이 나와서 결국은 21선까지 반등을 주는 이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왼쪽 그림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번에도 많으면 한 1900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동시만기와 관련된 외국인들 지금 그 파생 쪽의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네. 그림 옆에 지금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매도분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옵션 쪽에는 풋옵션 매도분하고 콜 쪽이 최근에 매수가 상당히 들어와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지수로 255라고 하게 되면 1924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 파생 쪽에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지수로 보게 되면 250 정도인데요. 1890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파생 부분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큰 이변이 없는 한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고 할 때 뭐 많으면 190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만일에 매수를 했다 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동시 만기 때까지는 인내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1900 위로 올라왔을 때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종목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 기준만 말씀드리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 지금 그 네 개 시장에서 주식과 또 선물 시장, 콜과 풋 네 개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다시 리스크를 강화해야 되느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느냐라는 부분 말씀만 드리게 되면 네. 일단 선물을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맞아요. 전조점을 이탈할 거라고 하게 되면 선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상당수 갖고 있기 때문에 전조점 이탈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데 선물 매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계셔도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오히려 선물 매수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 지수가 튀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콜 쪽의 매수기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두 부분 콜 옵션과 선물 매수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1900 위로도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약간 좀 다음 주까지는 기다리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도 쌍바닥 후 추가 반등 보고 계시고 외국인들이 쿼드러프 미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전까지 지수를 끌어올려야 수익이 나는 그런 쪽에 베팅을 하고 있어서 1900 무난하지 않을까. 무조건 강력 홀딩 쥐고 있자 인내하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김준 전문가님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생각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는 상황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박스권의 가능성을 생각해두고 염두에 두시고 매매 임하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제 뭐 블랙먼데이다 오늘 뭐 급반등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자체는 그냥 단순한 박스권일 장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뭐 급락장이 뭐 3% 이상 5%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수 때 가을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1800을 뭐 안착시키면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 요거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할 만큼의 큰 가치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제가 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자막이랑 똑같이 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인 박스권 가능성 그리고 방향성 확인 매매 그리고 섣부른 방향성 예측 매매 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장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기존 포트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신규 매수자에 대한 관점인데 기존 포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뭐 홀딩했고 올라가는 걸 외치는 것보다 이미 많이 물린 상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습관을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먹을 게 많은 장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급락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기간 조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박스권 장에서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내일 만약에 지수가 내 시나리오죠. 목요일 날 만약에
지수가 2% 3%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지난주 금열장으로 되돌린 경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마시고 기존에 뭐 가지고 있던 종목, 물려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해 나가셔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오히려 숨는 건 좀 빨리 좀 팔고 신규 매수 슬슬 시작할 때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장 보는 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김성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트 수익률 보기 이전에 어제 김수용 씨는 SK 이노베이션을 사고 싶다고 했었었고요. 7%나 급락한 상황에서 말이죠. 장우 씨는 일진 에너지와 파미셀을 매수 희망하였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였으면 오늘 참 대박이었을 텐데 아쉽지만요. 오늘 시장 상승이 두 분의 포트에 어떤 영향으로 반영이 되었을까요?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김수용 씨 포트가 나가고 있죠. 자, 서울 반도체 곧바로 어제의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 현대중공업 역시 낙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와 더불어 2% 안팎의 전일의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잡혔네요. 시초가의 반, 종가의 반. 시초가에 그냥 쭉 잡았으면 더 수익이 컸을 텐데 어쨌거나 20% 비죠. 위닉스가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닉스 5% 넘게 급등하면서 고승환 전문가가 언급한 종목이었었는데요. 제습기 관련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위닉스 오늘 5.5% 뛰면서 곧바로 수익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만 조금 더 선전해준다면 전 종목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겠군요.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가봅니다. 자, 장우 씨 포트 동화약품은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이 오히려 약간씩 더 불어나네요. SKC가 전일 시장의 흔들림에도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더니 오늘 조금 더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M게임의 경우에는 약간 더 줄었지만 일단은 어제 오늘 긴 윗골이 뭔가 위쪽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일진에너지는 매수가 미도단에서 안 잡힌 모습인데 파미셀은 잡혀서 약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 갭상승만 안 했으면은 조금 더 수익이 났을 텐데 사실 오늘 3% 올랐지만 시초가가 갭상승하는 바람에 파미셀을 한 1% 정도만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시장의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우 씨는 전 종목이 전부 다 플러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도 조금은 예측 가능합니다. 점점 승패가 있는 게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그래도 결과는 봐야 되겠죠.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주스페트 1억쇼 1억을 불려라.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불리고 있을까요? 김수용 대 장우. 최종 승자는요? 네, 긴장감 없이 장우 씨 승리네요. 축하드립니다, 장우 씨. 오늘 그 증권사에서 네. 저한테 그 러브콜이 왔나요? 네, 그 수익률 배틀 게임에서 그 승승장구하고 있는 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회사의 그 애널이 네. 되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쩐지 네. 뭐 조금 장황하다 했어요. 네, 예. 제가 한 게 그렇죠, 뭐. 그러니까요. 네. 자, 뭐 초반에 웃겼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저도 네. 그 명동에서 전화 왔습니다. 아, 사채. 네, 갖다 쓰라고. 됐다 그랬어요. 아, 담보는? 제 몸. 아, 주식 담보가 아니라요? 장기 담보로, 네. 장기로. 예. 어디 그런 말씀을 장기. 자꾸 악수를 두고 그러세요. 아, 그 장기. 아, 예.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네. 자, 바둑 담보인 줄 알고. 아까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자, 장우 씨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분의 포트 점검을 한 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이겠죠. 저도 정신이 없네요. 자, 장우 씨 포트를 김지훈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전 종목 플러스 조금 놀라지 않으셨나요? 워낙 출렁여가지고 장우 씨도 좀 고전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짧지만. 예, 예. 일단 뭐, 우리 뭐, 지금 나오고 계신 장우 전문가, 장우 그 멘토. 아니요, 전문가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제.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네. 없습니다. 장우 애널이라고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장우 씨 멘토 되시는 네. 전문가분들이 워낙에 뭐 실력이 좋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시장 변동성에 지금 시장 리스크가 굉장히 큰 반면에 우리 뭐 가지고 있는 포트의 종목들이 빨간불에 비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안 좋은 습관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혹시나 장우 씨 포트가 뭐 마이너스권을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빠진 것보다 종목의 타이밍이 약간 어긋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장우 씨도 물론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운이라니요? 운이, 우리 전문가님 만난 거 자체가 운도 실력입니다. 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장우 애널리스트 굉장히 까칠해지셨네요. 아, 저 장우 애널리스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여러분들 예전에 네네. 9.11 테러 네. 사태 때 그 네. 다음 날부터 제 기억으로 한 4일 동안 5월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맞곤 했습니다. 네네. 그때 말고는 네.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많이 빠져도 그 안에서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종목을 누리셔야죠. 네. 그 종목은요? 네. 동화약품을 비롯해서 뭐 화미실, 일진에너지, 예, MK, 그 종목은 SK, 누가 얘기하셨죠? 네.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죠. 리치맵 전문가분들이. 네, 희한하네요. 애널리스트... 하지만 결정은 제가 있다는 거. 이건 네. 반드시 말씀드리고. 네. 네, 자, 희한합니다. 애널리스트 뒤에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네. 예, 쌍 애널리스트네요. 죄송합니다. 자, 저는 애니멀리스트입니다. 네, 자, 조용하죠. 자, 김지훈 전문가님, 예, 멘티를 그냥 마음으로 다 안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동화약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려서 지난주 설명드릴 때 단기적인 박스권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아직까지 뭐 박스권 이탈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요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가을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5,200원 부근, 오늘 종가 부근 체크하시고 그대로 아직 있는 뭐 홀딩에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제가 43,000원 부근에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약간 뭐 빠지면서 오늘 42,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수익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타임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아, 역시 43,000원대 정리했으면. 그러니까 43,000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잡았으면 두 번의 뻥튀기 수익이 날 수가 있었는데 그 사고 부분이, 팔고 사고 팔고 예, 두 번의 예.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 흐름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손절가를 올려놓고 그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상승을 좀 노려보셔도 될 듯 보입니다. 네, 그리고 M게임. 사실 오늘 뭐 모바일 게임주가 날았잖아요. 신고가 내는 종목도 많았는데 약간 약보합으로 밀려서 아쉽기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오전장 시작해서 일단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아침장에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는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6,45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린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오늘 어제 물량이 해소가 안 된 물량이 오늘 한 번 더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 여기 보시면 파란 선이 20일 이평선인데 20일 이평선을 타고 약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종목 자체에서 지금 어차피 수익권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템포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좀 짧게 잡아서. 네. 그러면 수익 일단 좀 챙겼으면 하는 목표가는 지금 일단 현재가에서 수익 챙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아니, 오늘 일단 종가가 6,000원으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부터 약간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일단 시초가부터 먼저 정리해 주신 것도 지금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 지금 움직임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지금 그렇게 수급들이 막 치고 올라가거나 급반등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지만은 네. 계단식 상승에서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한번 그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 그 추세를 완전히 망가뜨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바고요. 네. 그리고 일진 에너지는 오늘 안 잡혔죠? 네. 예, 일단 안 잡혔기 때문에 혹시 요거 잡아놓고 수익권이신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뭐 이평선 밑에 부근에서 요 종목 자체는 차트 보고 들어가게 되면 대응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거 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 자체는 5월달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밀리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밑에 가을 때 있던 종목들 자체는 차트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평선을 본다, 뭐 가을 때를 본다, 뭐 캔들 차트를 본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약간 대응법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자체를 약간 밀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대부분 종목들은 시초가를 띄워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움직임이 멈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자체는 시초가 자체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날 뭐 강한 반등이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더 옆으로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사신 분들은 사실 거래가 별로 없다고 해서 여유 있게 손절 가격을 5,000원 어제 조금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5,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5,000원대까지 손절을 찾게 되면 과연 그 밑으로 내려와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과대낙폭이나 종목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 단기로서 보이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들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수급들이 돌고 있거나 뭐 이런 모습들은 크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이 강한 데 비해서 종목도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차트 보고 접근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위험스럽겠죠. 네. 이평선을 돌파를 한 모습도 아니고 오히려 밑으로 빠져서 시작한 상황에서 약간의 반등이라보다는 움직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하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종목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파미셀을 일단 잡혔거든요. 시초가에 매수했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우리 장훈 씨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단기적인 수급은 제일 강한 종목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강한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강한 종목의 특성이 한 가지가 반등 나올 때 크게 나오고요.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 하락이 나올 때 크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2주 전입니까? 장훈 씨 포트 점검 해드리면서 제가 수급이 제일 좋다고 했던 종목이 CJENM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JENM 보시면 나올 때 하락에서 물량이 나올 때 그만큼 더 강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손절가 어때요? 5,500원. 손절가 5,500원. 일단 저점을 잡아놓으셨는데 아마 5,500원까지 밀리게 되면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이하로도? 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평선 부근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기간 조정으로 보기보다는 가을대 수렴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가을대 수렴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5,500원 또는 6,000원 부근으로 해서 조금 손절가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C M게임은 전반적으로 좀 빠른 현금화를 얘기를 하셨고요. 끝으로 살펴주셨던 파미셀의 경우에는 손절가 상향 의견을 조금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수용 씨 포트를 한만식 전문가님이 살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특징이 있네요. 김수용 씨는 정말 장우 씨와는 다른 시장과 어마어마한 연동이 되는 종목이 많이 있다. 네. 예, 시장하고 연동이 좀 되는데요. 예, 예. 지난주 그 점검해 드렸던 종목 중에 서울 반도체하고 현대중공업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전망해 드린 대로 시장이 좋으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또 시장이 부진하면 또 그 다시 하락하는 이런 네, 모습이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탈 수가 예.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제가 시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이전 저점이 이탈되기보다는 다음 주 동시만기와 연동돼서 지수 관련되는 종목들은 일정 한 단계 좀 올라올 수 있다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그와 연동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중시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시장과 관련되는 현대중공업하고 SK이노베이션 두 종목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현대중공업 보시게 되면 지수하고 지금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수 그 급락 때 보게 되면 전저점 거의 뭐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 저점과 지금 저점이 거의 같이 또 시장과 연동돼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차트 상으로 보게 되면 수급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돌지 않게 되면 이 부분도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장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가 29만 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간 높은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가격이 29만 원이면
지수로 봤을 때는 뭐 1950 이상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28만 원대까지만,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 때 27만 4,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면 일단은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어제 편입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유주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안정된 다음에 매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커서 그 앞에서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일정 하락이 나왔다가 뭐 며칠 2, 3일 반등 주고 시장 건너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낙폭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또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래서 업종 대표주로 이걸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정유 섹터라는 게 조금은 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게 낙폭 과대주가 지금 시장이 제가 뭐 많으면 다음 주에 190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SK이노베이션도 정유주의 대표 종목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종목의 매매는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바로 챙기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다시 약간 불안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조짐 자체는 종목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대량의 선물을 다시 매도한다, 뭐 이런 쪽에 수급에 네. 부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 종목은 다시 자르는 네. 그런 쪽 대응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네, 서울반도체는 지난주하고 크게 다르지 네. 않습니다. 계속 박스로 흘러가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움직임인데요. 서울반도체 흐름 자체가 저 박스 위를 돌파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크게 변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LED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TV의 수요, 뭐 유럽의 경기 회복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금과 같을 거라고 사실 뭐 네. 그렇게 크게는 안 빠질 거니까 한번 들고 있어 보자고들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쵸. 우리가 수익을 내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달 초처럼 21선을 차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방향이 이쪽으로 틀려졌을 때 그때 투자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종목이 유닉스라는 종목인데 네. 유닉스는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래가 너무 작은 종목이라 네. 그 얘기 하셨었어요. 예, 네.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거래된 게 5억이고 예, 최근에 거래된 게 5억이고 며칠 얼마 전만 하더라도 1억도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라 일단은 거래량이 작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길게 봐서는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1사분기 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실적이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주가의 하락 자체는 제한이 되는 부분이고 좀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거래량도 작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121선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목의 흐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하시기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 가게 되면 단기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목표가를 조금 내리는 것이 어떠냐, 좀 빠른 현금화 타이밍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경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김지훈 전문가가 장우 씨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오늘은 일단 한 종목만 들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만. 예. 이럴 때는 더 관심이 좀 가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FTEN이라고 예전에 E&E 시스템이 상호 변경을 해서 이름이 바뀐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장우 씨, FT 아일랜드가 아니고 FTEN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미 FTA만 들어봤습니다. 예, 영어로 FT하고 ENE라는 종목이죠? 그냥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한글로
FTEN이 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TEN 같은 경우는 나노 섬유를 사용해서 각종 섬유와 필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 그리고 환경 관련 기술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사 이 기업 자체가 보통 아시아 업체에 대해서 잘 뭐 믿고 투자를 잘 안 하게 되겠죠. 아시아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한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국내에 치면 그 몇 없는 기업 중에 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전기방사 나노섬유의 양산화 기술을 개발해서 대량 생산 설비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2011년도 매출 실적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됐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놈도 마찬가지로 기업적 측면이나 사업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금융 쪽으로 손실이 났습니다. 금융 쪽으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돈 많이 벌었다가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망해버린 그렇게 망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손실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대신에 어차피 기업 자체나 사업 자체에서 충분히 뭐 손실분이나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역시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섹터로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섹터도 약간 분류가 돼 있는데 2012년 9월 달에 미국 태양광 전시회가 열리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자, GE에 투자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노 뭐 섬유, 산업용 필터, 이것도 하고 태양광도 하는 거예요? 섹터로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많이 차지한 비율은 나노 쪽이고요. 나노 쪽이 한 70%, 75% 정도 차지하고, 그 외의 사업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동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군형 자체를 그렇게 사업적으로 연결시켜 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 일단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올라왔고 어떻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요. 자, 일단 월봉 보시면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살펴보시면 거의 주기별로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도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거고요. 자, 요 놈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똥침을 한번 놓게 되면 놀래서 저 위까지 튀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혹시나 들어가실 분들은 6월 말 7월 초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단기로 보니까 단기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성을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릴 것 같으면 가장 기억해야 될 점은 내일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일 혹시나 잡았는데 내일 만약에 양봉으로 전환돼서 마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목표 기간을 3일로 가지고 왔지만은 내일 만약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잘못되게 될 경우에는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요. 자, 일단 지나온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상승을 했을 때도 첫 번째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면 튀어 오르고요. 무너지게 되면 튀어 오르고 그리고 두 번째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면 요만큼 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무너질 경우에서는 또 요만큼 튀어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종목 자체는 한 번의 상승으로 죽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때마다 분할 접근하시면서 잡아 나가시면 충분히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욱 씨. 네. 어때요? 무너져야만 내일 이제 이 종목의 가능성이 있다. 예. 내일 사실 뭐 오르면 그냥 수익 챙겨 바로 나오자. 어때요? 그러니까 내일 사면은 수익 나면 수익 챙겨서 나오고 무너지면 그 지난주에 목표가 갔던 게 그 한국콜마. 예, 한국콜마. 예. 화장품 관련주에 예. 또 그 패턴을 정확히 읽으셨던 기억이 네네.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늘도 역시 그 차트의 패턴을 또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일단 패턴도 있고 이 종목에 대한 뭐 기대감,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국콜마도 잠깐 차트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 제가 제시한 목표가를 딱 찍고 나서 오늘
급락 마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뭐 지주사 예, 체제 변화하면서 100원까지 안 틀렸었죠, 목표가. 예, 딱 목표가 예. 찍고 그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중장기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선 이 종목 한국콜마도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콜마에 대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지금 8,800원입니다. 네. 무너지게 될 경우 4,000원대까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때까지 만약 무너질 거의 경우 거의 반이 예. 반토막이 나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강한 종목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날이 내일이 휴장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제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진 다음 날 금요일 또는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 되면 기간이 딱 3일로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우량주를 굳이 건드실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말 7월 초로 해서 건드시는 게 좋고요. 개별주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왜 종목을 많이 안 들고 왔고 이 종목도 역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 아마도 개별 종목들 다 주고 날 겁니다. 오늘 나와야 될 물량들이 개별 종목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시면 개별 종목들 뭐 하나하나 살펴보셔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나와야 되는 매수세 그리고 하루에 나와야 되는 매도세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매도세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에 내일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 내일 만약에 안 나온다고 내일 만약에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개별 종목들이 안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반드시 개별 종목들을 무너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혹시나 건드실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챙겨놨다가 밑으로 내일 뭐 종가 부근 또는 그 다음 날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매수를 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시초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목표를 정하고 하나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할까?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되나요? 음봉 나와야 된다 하셨잖아요. 예, 반드시 음봉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초가 잡는 건 자살행위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무너지면 잡고 안 무너지면 버려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종목이 내일 만약에 올라가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서 잡게 될 경우에서는 대응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쉽고 간편하고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내려오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4% 빠져서 2,3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무너지길 원하시는지 매수 방법 알려주세요. 예, 근데 오늘 뭐 사실상 4% 정도 무너졌는데 저는 뭐 더 무너지길 바라고 있었는데 조금 덜 무너졌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으면 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제 종목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면 겁이 나는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두 번으로 나눠 담을 예정인데 첫 번째는 2,280원 그리고 2차 매수는 2,18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 자체는 2,100원. 2,180원에 2차 매수 들어간 상태에서 2,100원대를 이탈하게 되거나 2,100원대를 찍게 될 경우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최고점이 2,745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약간 밑에까지 2,690원으로 목표가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기간은? 기간은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네. 내일 만약에 올라와야 되면 내일은 그냥 수익 챙기고 나오고 내일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3일. 당연히 3일.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결국 두 차례 걸쳐서 매수해서 한 평당가를 같은 비중으로 신는다면 한 2,230원 정도 맞추고자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언제나 궁금한 게 뭐 13일도 아니고 뭐 2일, 4일도 아니고 왜 3일을 딱? 왜 3일로 하냐면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핵심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추천을 받거나 종목에 뭐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추천을 했는데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 올라올 거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네. 종목이 좋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떨어져서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진 상태에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뭐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기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종목은 에러가 많이 난 거겠죠. 수급 문제거나 뭐 어떤 또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으면서 타이밍을 잡아 나간 겁니다. 제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단기 저점을 잡아서 단기 수익 매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잘못되게 되면 종목의 회전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시켜 나가고 최대한 핵심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나네요. 손절 가도 있지만 손절 기간도 있다. 언제나 3일 정도를 손절 기간으로 보고 계시는 김준 전문가의 오늘 추천 종목 FTENE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2100원 손절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장우 씨는 아마 살지 말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김승우 씨 포트를 위한 한만식 전문가님의 종목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예, 종목 크게 변화를 안 줬고요. 그 전차 종목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출렁거리게 되면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뭐 일부 좀 시장이 어제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전기 쪽에는 삼성전기, IT 쪽에는 그다음에 네. 자동차 쪽에는 기아차 대신에 제가 그 자동차 부품 쪽에 성우아이텍이라는 종목. 네. 그래서 일단 전차 쪽에 전기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성우아이텍 네. 자체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기아차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약간 그 자동차 부품 쪽도 관심이 좀 있고 수익률 약간 그 탄력성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종목을 두 개로 좀 구분해가지고 삼성전기와 또 성우아이텍 두 종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그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네. 어차피 지금 그 수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 관련되는 종목에 연동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그 변화한 부분 제가 이제 다음 주 동심하기 때까지 지수가 상당수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변화 쪽하고 베이시스 쪽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까지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는 시장 그 선물 베이시스가 백워드지션 마이너스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제부터 좀 변화가 생겨서 그림 보시게 되면 베이시스가 지금 오늘도 0.7 콘텐코로 좀 바뀌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베이시스의 차트의 흐름인데요. 그동안 이 빨간색이 계속 안 좋은 모습, 마이너스 대를 보이다가 어제부터 크게 변동이 돼가지고 크게 이제 플러스로 바뀐 거죠. 지금 0.71 컨텐츠 상태로 좀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바뀌어서 어제도 프로그램으로 5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오늘도 2,80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좀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순차익 잔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1월 달에 지수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보시게 되면 순차익 잔고가 마이너스에서 한 2조 대까지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프로그램 쪽이 개편이 되게 되면 개선이 되게 되면 기계적인 매매에 대한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네. 시가총액 대형주들에 대한 급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연초와 비슷하게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시스의 동향을 꾸준히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삼성전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삼성전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뭐 그동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의 흐름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수가 쌍바닥 패턴인데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시장이 빠져도 이전 저점을 지키는 패턴을 주는 건데요. 지난 2월 달에도 61선 부근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보이고 다시 W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고점 때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1만 원대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99,800원에 끝났는데요. 네. 뭐 내일 모레 쉬고 나서 10만 원 이하부터는 매수 공략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이전 고점 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만 6천 원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121선이 이탈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매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쉬는 동안 ECB 네. 쪽에서 뭔가 내놔서 뭐 금리나 시사 발언이 굉장히 좋게 시장에 들어가서 갭상승에서 혹시
조금 가격을 안 줄까 봐. 그래도 10만 원 밑으로 10만 원 밑으로 안 주면 안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 잡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그 목요일 금요일이 좋을 수 있고요. 네. 또 다음 주가 쿼드러플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라고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는 한번 장중에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월요일날 급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목요일이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좀 쉬었다가 좀 더 기다려 보시라. 아. 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IT 쪽에 삼성전기, 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신고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삼성 SDI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종목으로 계속 공략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런 종목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 쪽은 기아차를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고 성화혜택 준비한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의 흐름도 거의 삼성전기랑 똑같은 패턴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차군단 비중을 한 50% 이상 가지고 가시라라는 말씀 계속 조언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시장과 지금 크게 요동을 쳐도 크게 겁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오늘 종목 성화혜택은 네. 지금 자동차 부품 쪽 관련되는 게 자동차 수혜를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성화혜택은 자동차 그 부품 업체 그 현대 기아차 쪽에 전량 납품이 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유럽 쪽 그 해외 그 법인들 현대차 기아차 그 유럽 법인들에 대한 그 수혜를 성화혜택이 좀 상당수 받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 종목을 쭉 설명을 드리면 SL이라는 종목 예전에 한번 편입한 적이 있는데 네.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장 종목은 SL이 대장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뭐 코스닥 쪽에 보면 평화전공 또 성화이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 쪽은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흐름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코스닥 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고 또 이익도 개선이 되는 그런 업종 종목 중에 하나로 성화혜택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잠깐 어제 그리고 오늘 완전 팍팍 이렇게 올랐는데 누구와 이렇게 많이 사줘왔는지요? 네, 그 수급 동향 잠깐 예, 봐드릴게요. 예. 거의 뭐 기관에서 쓸어 담는 식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예, 오늘 32만 주, 어제 20만 주, 그래서 이틀 동안 기관이 50만 주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투신권, 보험권,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의 큰 주체에서는 공격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조만간 공시가 날 텐데 독일의 자동차 부품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고 아직 공시는 나오지 않는데 뭐 이번 주 중에 조만간 인수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 개선되고 또 수급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모멘텀도 좀 일부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끝난 가격이 13,500원에 끝났는데 매수 의견 드리는 가격은 13,500원 이하 가격이면 매수하셔도 좋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1차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예, 엊그제 올라왔던 저점 12,000원대 거기 다시 이탈한다면 손절로 하시고 약간 위쪽으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15,000원 부근 임박이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조정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수영 씨의 의견이 궁금해요.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기를 과연 받아들일지도 궁금한데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물론 IT 섹터는 아니지만 시장과 꽤 연동이 되는 종목들을 들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두 종목. 네.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네. 네, 그래도 뭐 굉장히 그 잘 버텨줬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만약 다시 지수가 반등한다면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중소형주보다. 네.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예.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김수용 씨하고 한마식 전문가님하고도 한마식 전문가님 종목이 워낙 이제 다양한 이유로 오래 못 머물러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두 분이 굉장히 좀 성향이 투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고 네, 잘 맞으신다는 뭐 생각이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 네, 시장 자체가 다음 주까지 강하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현대중공업하고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이 종목도 두 종목 보게 되면 프로그램 연동이 상당히 됩니다. 아. 현대중공업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시장이
동시반기와 관련돼서 프로그램과 수반된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같이 연동돼서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그 납폭이 컸던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 하락이 큰데 전차군단 종목들 다 아시겠지만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네. 실적과 연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미 실적이 좋고 네. 2, 4분기, 3, 4분기 계속 좋아진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지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좀 불안불안할 때는 주식을 보유한다면 그쪽의 비중을 일단 늘려놓고요. 네. 시장이 안정이 되면 그쪽의 비중을 줄여서 납폭과대 네. 쪽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대형주를 매매할 때도 수익률이 약간 좀 다르게 그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김철 씨, 장우 씨의 최종 선택 결과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고민할 수 있는 전략템 10초씩을 두 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네, 주어진 10초 다 흘러갔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 결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삼성전기와 성호하이텍 15%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사겠다. 가격은요? 네, 가격 삼성전기는요, 10만 원 이하일 때 시초가 그때 잡고요. 성호하이텍은 13,500원 이하일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멘토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중도 가격도 모두 다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김수용 씨의 완성된 포트 제가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우 씨는요? 네, 김지현 전문가의 추천 종목 FTEN이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수를 분할 매수를 저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1차 매수가는 2,280원, 2차 매수가는 2,18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00원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손절가 꼭 지켜서 역시 우리 김준 전문가가 멘토링을 해준 그대로 두 차례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FTEN이 반드시 무너질 때 사야 된다. 무너지지 않으면 수익만 보고 바로 나오자 하는 멘토링도 있었죠.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완성된 포트 두 분 다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수용 씨 것부터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에는요,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이 한 6개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위닉스, SK이노베이션 그대로 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조금 더 낮추어서 빠르게 현금화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멘토링이 좀 있었었고요. 삼성전기와 성우하이텍, 전차군단이 각 15%씩 신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종목은 6개로 늘어나게 될 텐데요. 자, 서울반도체 뭐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위닉스도 굉장히 좋았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는 거 꼭 참조하라는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좀 짧게 수익이 나면 곧바로 현금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멘토링도 여전히 있었죠. 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일단 수익을 줬는데 향후에도 수익이 나면 좀 곧바로 현금화하실 준비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삼성전기와 성우하이텍, 일단 코드로프 만기까지 시장 위쪽으로 베팅하는 우리 한마시 전문가 두 종목이었고요. IT, 그리고 자동차, 전차군단 실적되는 두 종목입니다. 성우하이텍은 기관이 쓸어담기 시작한 종목, M&A 가능성까지 조회 공식 들어간 상황입니다. 10만원, 13,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시 포트를 한번 넘어가보죠. 대상시포트의 동화약품, SKC, M게임, 파미셀 여기까지였었는데 오늘 FTEN이라는 개별 종목이 또한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로 비중은 가볍게 아직 기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3일 정도만 고려합니다. 내일이 휴장이니까 월요일까지만 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가격과 함께 좀 살펴드립니다. 자, 김진 전문가의 오늘 FTEN이 신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1차는 2,280원. 오늘 참고로 종가가 2,380원이었습니다. 더 무너지면 두 차례 나눠서 2차로는 2,180원의 절반, 1차로는 2,280원의 절반을 담고자 합니다. 손절 가격은 2차 매수가 굉장히 근접한 2,100원이라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참고로 2,700원 부근입니다. 반드시 목요일 음봉시 매수, 밀리면 산다는 장우 씨의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 휴장한 뒤에 목요일, 사실 22 통화정책 회의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텐데 두 분의 수익률 변화 어떻게 또 달라질지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타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볼 겁니다. 무료 문자 그리고 전화 모두 다 참여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 아, yes. Well, looky here, looky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and she's clubb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Yeah. 내일 휴일을 편하게 보내시려면 오늘 고민을 여기 다 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상담 김현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모두 다 참여 가능하겠고요. 저희 종목상담 김현장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에 각각 멘토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팀을 선정해서 지목해서 원하는 멘토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김수영 씨 팀, 장욱 씨 팀 고르셔야 되는데 어느 팀 원하세요? 김수영 씨 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아, 대구서 했습니다. 아, 대구요? 예. 대구 요즘 많이 덥죠? 아,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시청하느라고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예, 유성 기업인데요. 예. 작년에 샀는데 4,000원에 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1차 목표가 얼마고 얼마쯤 되면 물량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은 50%예요. 네, 50%. 4,000원에 사셔서 어우, 지금 손실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한만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매수한 시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매수하신 시기를. 한 1년, 작년 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랬어요. 예, 작년에 뭐 그 급등할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매수하시고 예. 수익이 좀 나셨었나요? 아니, 못 났습니다. 아, 못 팔았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작년에 한번 그 5,000원대까지 한번 급등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그거 보시고 사신 건가요, 그러면? 예, 예. 예.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목을 그 예. 지금 이것도 자동차 부품 관련되는 종목인데 예. 방금 전에 제가 그 성호혜택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종목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좀 바꾸자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좀 바꾸시는 거니까 자동차 부품주를 투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예. 예, 이왕이면 그쪽으로 좀 바꿔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예. 다시 그쪽 가격대까지 오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주봉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예. 이 4,000원대 위로 올라온 거는 약간 시기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래량도 지금 보시고 보게 되면 예.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예. 예. 자동차 부품 관련되는 종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보시게 되면 2000년, 2010년 뭐 그냥 박스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예. 작년에 이슈가 되면서 한번 4,000원, 5,000원대를 올라왔을 때 그때 4,000원에 사신 거라는 거죠, 위에서. 예, 예, 예. 다시 올라오기에는 이게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뭐 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그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지금 매물 저항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
3,300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요, 위로 한 번 더 위쪽으로. 예예. 예. 네, 그러면 물량을 일단은 매도하셔가지고. 예예. 예. 이 자동차 부품 쪽에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3,300원 가겠습니까? 아, 그 정도 올라오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힘으로 보게 되면. 예.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또 거래가 약간 실려서 올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3,300원 위쪽으로는 가능할 거로 보이니까요. 그렇게 올라오면 일단 현금화를 시켰다가 다른 예. 쪽으로 좀 바꾸시는 걸로. 아, 예. 예,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그래, 성화하이텍으로 교체 매매 3,300원 유성 기업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이번엔 문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장훈 씨? 네. 많은 문자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디오텍. 4,900원의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자, 자세한 상담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디오텍이 매수가가 4,900원입니다. 4,900원. 뭐 일단 약간 손실권이긴 한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받다 보면 유상증자나 증자설이나 또는 증자를 받았거나 한다거나 그리고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안 대신 게 좋습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가는 데는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셔도 정리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셔도 정리하시고 일단 무조건 정리하시고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종목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이 뭐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물린 사람들이 한해서 이제 빠져나온 시점이지, 그거에 대해서 매수라는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간 9,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반 정도 내려왔는데, 요 해소 물량이 마찬가지로 안 빠지게 되면 3,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일단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디오텍 상담 결과였고요. 이번에 역시 또 다른 문자 한번 소화를 해볼게요. 김수용 씨. 네,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매수가는 4,49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크로바 하이텍에 대해서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기업 자체로 보게 되면 약간 그 흔들림이 상당히 심한데요. 그 매수한 가격 예,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월봉의 흐름을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거래가 지난달에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된 부분이고 약간 우상향 쪽으로 방향이 지금 턴이 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의 흐름에서도 보시게 되면 우리 김진 정부가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의 그림인데 네. 예, 추세는 위쪽으로 지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정이 보일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정 구간에서 거래가 없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거래가 실리는 모습인데 변동이 상당히 심한 종목이죠. 지금 주봉상의 흐름인 자체니까 그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예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 급락하는 부분인데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4,490원이니까 지금 크게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요. 4,490원이면 네. 예, 다시 한번 위쪽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5,300원 정도 위쪽에는 충분히 한번 예, 이런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게 되면 5,300원대 위로는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한 2주 이상 좀 보시고요. 같은 패턴으로 올라오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예, 밑으로 좀 이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밑으로 보시는 거는 예, 4,000원 이탈이 없으면 일단은 한 2, 3주 기다려 보시게 되면 위쪽에 올라올 여지도 있겠다라는 부분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로바이텍 4,000원 안 깨면 5,3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또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문자, 장우 씨. 네, 록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기억하시죠? 아, 그런가요? 네. 네. 맞잖아요. 예, 주식의 황제는 장웅인가요? 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닌 윌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윌비스, 1950원, 30%의 비중입니다. 자, 일단 1950원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자, 위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다 할 뭐 수급들보다는 손절가 목표가 잡지 마시고 요 종목은 좀 특이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번 주 남아있는 기간이 이틀입니다. 네. 단기로 보실 거 하면 이틀 안에 반드시 2,100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2,1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무조건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왜냐면 네. 지금 윌비스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알다시피 윌비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욕심낼 만한 구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올라갈 때 수급을 한번 받치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완전한 기간 조정을 걸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가을대를 단기적으로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수익 챙기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다음 주까지 해서 2,1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저항선을 지금 현재 저항선 2,100원인데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꿔놓고 2,100원을 손잡고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길게 잡아서 금요일까지 2,1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무조건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비스 2,1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임을 또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우 씨 팀 두 팀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어느 쪽 팀 상담받고 싶으세요? 김수용 씨 팀이요. 아, 김수용 씨 팀.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들리세요? 네. 아니요. 네. 예.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LG 이노텍이요. 네, LG 이노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8만 원이고 비중 10%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단기나 중기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매수를 어떻게 최근에 하신 건가요? 8만 원이면? 예, 예. 며칠 전에. 예. 예. 조금 약간 그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LG 이노텍을 좀 중기로 보시게 되면 매수하셔서 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한 3개월 이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라면 일단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IT 쪽에 그 삼성 관련되는 종목들은 좀 잘 가고 있는데 LG 관련되는 종목들이 약간 부진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LG전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LG전자, LG이노텍, 또 LG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약간 그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이 좀 돌아서고 회복이 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8만 원대 매수는 잘못하신 겁니다. 매수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지난주 저점에서 8만 원대 오히려 팔아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예, 파는 자리고 지금 8만 원에 매수하셔서 좀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10%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매수 여력이? 그냥 현금 여력이 좀 있으세요? 예. 그러시면 오히려 추가로 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예, 추가로 사셔가지고. 다만 단기를 보실 때는 8만 5천 원이 넘어가면 일단은 나오세요. 단기 가격을. 그러니까 내일 모레라도 가격이 7만 7천 원 밑에라면 매수를 하십시오. 그냥 추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8만 5천 원이 넘게 되면 일단은 한 일주일 간격 트레이딩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8만 5천 원 되면 일단 나오시고 다시 한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표 같은 거 보조 지표 같은 거 혹시 보시나요? 차트에서? 아니요. 아, 보조 지표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매매하신 이 가격대가 단기로 잘못하면 팔자리에 매수를 하신 거고요. 밑에서 이렇게 침체 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매수 시기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건데 보조 지표 보는 방법을 잠깐 공부하시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배우셔가지고 가능하면 과열권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 매수하시는 거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7만 7천 원대 오면 추가 매수 8만 5천 원이면 현금화 들으셨죠? 예, 예. 그러면 중기로 가져가면 얼마쯤? 중기로는 10만 원 이상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이상 투자하시는 걸로 보실 때는.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G이노텍 저희가 대응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있진 않은데 문자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김수용 씨? 네, 초록뱀입니다. 매수가는 2,605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초록뱀. 예, 초록뱀 제가 이제 포트에 편입했다가 어제죠? 어제 네, 손절 처리가 돼 있는데요. 네. 가격이 2,605원이면 네.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매수가 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손절 가격 이탈된 거와 마찬가지 방송 보고 만일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던 손절가를 준수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아직 보유라고 하시게 되면 내일 쉬고 위쪽에서 반등세로 목요일이죠. 이번 주에 반등 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매도하셨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약간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과 다르게 밑에서 터닝돼가지고 양봉으로 차고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게 변동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하락했다가 바로 또 하루 만에 한 이틀치 하락분을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하락한다면 자르시고 매도를 했다가 양봉기가 보일 때 다시 진입하는 거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라고 하게 되면 양봉기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서 단가를 조절하시는 거, 좀 낮추시는 거 그거는 좀 무리가 없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록뱀 양봉시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이 또한 솔루션으로 나왔습니다. 자, 끝으로 문제 하나만 더, 장훈 씨. 네. 자홍 씨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홍 씨, 네, 자홍 씨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자홍동채 씨. 링네트 3,245원 맞죠? 링네트죠? 네네, 맞아요. 네, 예. 30% 비중 갖고 계시네요. 네, 장홍인데. 예, 일단 3,245원 일단 매수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가 괜찮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설명 들어보시면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면 3,500원까지 올라가시면 수익권 정리하시고요. 이거를 한 달, 두 달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실 것 같으면 이번 달은 그대로 놔둬놓고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가 3,250원 부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250원 잡으시고 매수가 이탈 안 했을 경우에는 6월달 지나고 7월 초, 7월 첫 번째 주에 하락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7월 초에 만약에 종목이 쓰러지게 될 경우에는 2,000원대, 2,500원대까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초에 하락을 음봉으로 맞이하는지 상승으로 올라가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상승으로 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3,500원대 있죠. 3,500원대에 손절가를 잡아놓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네트를 끝으로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쉬우시죠? 하지만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이외에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해 주시고 계신 모든 멘토 전문가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그 네모난 배너를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그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오늘 밤 9시에 장호씨 멘토님 되시는 김정호 전문가님께 해서 무료 방송을 하신대요. 창호 씨 보실 거죠? 아, 물론이죠. 예, 오늘 밤 9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과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9시 김정화 전문가를 만나기 이전에 이어지는 2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고정현 전문가님이 투자와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본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2부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쉬고 내일 모레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